안녕하세요. 호남속으로입니다. 여러분은 국민 첫사랑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남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히는 가수 겸 배우 수지를 소개합니다. 수지는 광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였고 데뷔 전에는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로도 활동했었는데요. 2009년 엠넷 슈퍼스타K 광주 지역 예선에 참여하여 합격했으나 수지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연히 JYP 직원에게 캐스팅당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하죠. 당시 캐스팅 직원의 말에 따르면 보통 JYP는 춤, 노래, 외모 중 하나만 돼도 캐스팅을 하는데 수지는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이후 1년 동안의 연습생 시절을 거쳐 2010년 7월 4인조 걸그룹 미스에이의 멤버로 데뷔하죠. 데뷔곡 배드걸 굿걸은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고 걸그룹 최단기간의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하는 데 뿐만 아니라 미스에이는 그해 신인상과 본상 그리고 가수로서 최단기간의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며 단숨에 정상에 올랐는데요.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된 거죠. 2011년 수지는 박진영의 JYP 엔터테인먼트와 배용준의 키이스트가 합작 형태로 제작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제작 발표부터 큰 화제를 불러모은 KBS ETV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주인공 고혜미 역에 발탁되어 배우 배수지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림하이는 당시 아이돌 드라마라고 조롱을 받았기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드라마가 망할 것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매력 있는 조합으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고 시청률 18%까지 기록했으며 수도권 시청률은 무려 20%를 넘게 되죠. 특히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수지의 외모가 아이돌 팬이 아닌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난리가 났으며 초반에는 미숙한 연기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나아진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지는 여자 아이돌 중에서도 가장 핫한 스타로 떠올랐고 미스에이 정규 1집 활동을 통해 또다시 인기를 이어갔는데요. 같은 해 드림하이 인기에 힘입어 KBS 연기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고 김수현과 함께 베스트 커플상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쇼 음악 중심에서 MC를 맡고 청춘불패 시즌2에 고정 출연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며 가수, 연기, 예능 모두 두각을 나타내는 여자 아이돌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다음 해인 2012년 2월 수지는 미스에이 미니 1집 터치로 활동하였으며 한 달 뒤인 3월에 개봉한 영화 건축학개론에서는 한가인이 연기한 여주인공 양서연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습니다. 건축학개론 개봉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며 무려 411만 명의 관객수를 동원하면서 당시 한국 멜로 영화 관객수 신기록을 깨는 또 한 번의 초대박이 났으며 입소문이 빠르게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납득이라는 캐릭터와 영화를 잘 보지 않는 30대 남자들에게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수지의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당시 초반부엔 비비크림 하나 바르지 않은 생얼로 스크린에 등장했으며 본인도 피부는 선천적으로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지는 이 영화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국민 첫사랑이라는 칭호를 획득하여 대세가 되고 CF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해 아직도 수지의 대표작으로 건축학개론으로 많이 뽑히는 상황이며 이 영화로 제4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받게 되죠. 수지는 2012년 한 해
최고의 핫한 스타로서 드라마, 영화, 예능, 가수 모두 휩쓸며 바쁜 한 해를 보냈고 그 결과 KBS 연예대상에서 청춘불패 시즌2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남녀 연예인 최초로 신인상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건축학개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이어갔으며 2016년 연초에는 엑소 멤버인 백현과 함께 듀엣곡 드림을 발매했는데 발매 전부터 이미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었고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는데 모두 수지의 음색에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고 심지어 방송 활동 없이도 KBS 뮤직뱅크에서 2주 연속 1위, SBS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에 성공했습니다. 그해 연말에는 2016년 마마에서 드림으로 베스트 콜라보레이션 상을 수상했죠. 2017년 1월에는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했는데 앨범 발매 전인 1월 17일 선공개곡으로 행복한 척을 공개했는데 발매와 동시에 진입 1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수지의 음원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1월 24일에는 앨범을 발매했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수지의 모습과 달리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티저 영상에 많은 놀라움을 주었죠. 9월에는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여주인공 남홍주 역을 맡아 배우 이종석과 호흡을 맞추었는데 수지는 드라마를 위해 데뷔 이래 처음 단발로 머리를 잘랐고 노련한 리포팅 연기로 호평을 받았으며 2017년 SBS 연기대상에서 수목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솔로 가수 활동도 쉬지 않았는데요. 특히 2018년에 발매한 곡 홀리데이는 수지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발산하여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저 또한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떼고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2020년엔 TVN 드라마 스타트업에 출연했는데 드라마는 4-5%의 시청률로 막을 내렸지만 연기면에서는 자기 옷을 입은 듯 찰진 연기로 눈에 띄는 성장된 모습으로 호평을 얻어냈습니다. 이런 수지는 의외로 여덕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돌답게 예쁜 외모인데다가 춤과 노래 등 능력치도 뛰어나고 예능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워낙 털털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사실 아이돌 팬덤 자체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지의 코어 팬도 여성이 많은 것인데 그래서인지 수지는 안 그래도 남자 팬이 없는데 라는 이유로 박진영이 만들어준 곡 중 남자 없이 잘 살아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고 합니다. 걸그룹으로 시작해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쟁쟁한 선배 배우들 사이에서 한국 갤럽이 대중들을 상대로 설문하는 올해를 빛낸 탤런트에서 탑 10에 2회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독보적 20대 여배우, 20대 여배우의 대표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차분한 진행실력도 훌륭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5년 연속 백상예술대상 MC석에 서며 백상의 여신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늘 화제가 되는 눈부신 외모와 실력, 데뷔부터 현재까지 지속 탑에 있는 그녀인데요. 능력치 만렙인 수지의 다음 활동을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